여름인데 아이스하게 가자인요. 예? 아, 상당히 귀여운 친구네요, 그죠? 어, 우리 귀염둥이 가는데 저를 재워버리려고 합니다. 포진 안전하게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오. 삼줄로 아빠 끊합니다. 이야. 질러 원물 탐. 세크 여러분 조금 올라가. 주문다. 쪼쪼. 아빠 가러 왔어요. 그러면서 베스빌러 가르톤하는 조금만 올라가. 야, 이거는 조금 아니질럽, 아니질럽, 안찬, 에너블럽, 에너, 뽀뽀 할래, 에너. 야, 양반, 이거 뭐, 골 때려버리는, 오 마이 걸. 아니 이 양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한번 가도 될 까라락 딱딱딱딱 바로 달려줍니다. 생깔라면 생까 보세요. 요니 왔네. 요니 와. 오 마이 갓. 로우 마이 걸 삼바리 올라로 삼보 얀더 뽀얀. 야 이건 아닌데. 엄마 왜 그러노. 에너 냥 열야 투투두 오 토토토토토 오. 야, 이거는 쪼글럽 에너 폴라이너로 에너로 아니질 폴롭 에너 아니질럽 안찬 안찬토 에너 안찬토 오 마이 걸 열려 얀돌 뽀전도 뽀. 아니야, 이거는 조금 럽 아니질럽 아니질럽 안찬토. 예?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양반 이거 와이카는 게 시방. 에너 시방 따까리 이 시방 따까리. 기래지는 마라 탕야 투투두 또또또또 삐로삐뚜 아빠 에너 럽 아빠 절야쏘. 아빠 여쭈 아빠 절야 쪼쪼쪼. 나 많이 아파 에너 아파 아빠 절야 쪼쪼쪼 쪼쪼쪼쪼쪼. 영아 에너 영아 아파져 또.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않습. 에너 냥. 준비가 끝났다. 호호호호호. 야 이거 맞아? 공격을 시작하자. 호호. 골 때려버리네. 야, 뭐 플레이가. 어?
야, 이거 오버하면 털긴 털어야 되는데 원래는. 야, 이거 단단히 지리네. 호호.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세상 편지에. 일단 6개점 맞추고. 방업 찍어줍니다. 야, 이거 개불리하네 지금. 5, 6, 7, 8, 9, 10. 야, 이거 심각하다. 허허, 이거야 진짜 골 때리네. 나 이거 맞아? 아니 이거 맞냐고. 아니 야 이거 맞냐고요. 아! 야 뭐냐? 야 이 양아 물량 뭐야? 아, 잘하네. 뭐지? 야 이거 잘하네? 아 뭐냐? 어 그거 그거 왔다. 여러분들 다시 가겠습니다. 예. 님 진짜 개잘하네요. 23년도에 붙은 공방 조그 중에 탑3 안에 좀. 야 뭐냐? 어, 보통이 아닌데? 내가 잘못 봤나? 그럴 리 없는데. 아 어, 그럴 리 없어 여러분들. 그럴 리 없다.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잘못 봤을 리 없다. 시청자분들 내가 잘못 봤을 리 없어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뭐 스타크래프트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 엣지가 있고 없고는 크거든 여러분들 진짜로. 어. 야 이 정도. 이 정도 퍼포먼스면은 공방에서는 토스한테 그냥 100판 하면은 한 글쎄 5판 질라나? 이 정도면은? 100판 중에 공방에서? 안 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진짜 농담 아니라? 오호 보통이 아니네? 오호 호호. 단단히 지린다. 해철이 딴 데 졌나 보네. 9시구나. 여기를 찌르면서 이제 후벼 팔라고 하니까. 호호. 허, 이 양반이 웨치가 보통이 아닌데? 나는 못 속이거든? 나는 못 속여. 나는 못 속인다. 오호. 오호. 저는 바로 됐네. 저는 됐구나. 일부러 지금 티 안 나는 척 때리고 있네. 근데 티가 나죠.
휘양반이. 호호. 어디 첫 번째 가지고 한번 어? 보로코로 한번 잡은 거를 갖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똑같이 나한테 또 오리광을 부리고 있어? 어? 빽! 여행을 또 바랄라고 말이야. 어? 길에서는 안 되겠죠. 그죠? 어. 어, 여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어? 아, 그렇잖아요. 어. 길에서는 안 되겠죠. 어. 여행을 바라면 되는가? 여행은 한 번으로 족하는 거야. 뭘 계속 받으려고 그래, 여행을 갔다가. 야, 거기다 한 마리 있었는데? 야! 어허. 이게 뚫려 설마? 아, 이거 뚫리는 거 아니지? 어? 준비가 끝났다. 교수님 보는 제가 떨립니다. 전투 준비 완료. 좋았어.
여러분들 23년도에 붙은 공방저그 총합통틀어서 이 양반이 제일 잘한다. 여러분들 진짜 보통 없네. 와, 와. 야, 이거를 무빙 어떻게 걸쳐? 꼬리를 물어? 아! 아! 와! 와! 와, 이 양반 이거 엣지 보소? 어? 와, 이게 뚫리네. GG. 와. 몇 대 몇이고, 여러분들? 2대2인가요? 2대2야? 지금? 여러분들, 맞게 가겠습니다. 맞게 굿겜요. 아, 지리네요, 진짜. 여러분, 맞게 가겠습니다, 맞게. 몇 승 몇 패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다. 왜 이래? 아씨, 왜 이래? 왜 나가냐? 이 양반? 여러분들 마지막 이 5세트를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유튜브가 그걸 좀 약간 안 주려고 이렇게 안 잡는 것 같기도 하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바코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바코드인데 이 양반 그 전판에 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초고수심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이 양반도 졸라 잘할 것 같거든. 딱 느낌이 해요. 저도 이쯤 레더 2,300 정도요. 덜덜. 전판에 그저가 아니야, 여러분들. 야, 드론 나오는 타이밍이, 드론 만나는 타이밍이 좀 약간 비싼데? 이거 이 타이밍이? 예? 야, 전파라, 야, 그 저거 같다, 야, 너, 야, 진짜 나. 아니야. 예? 야, 여보. 와. 에너, 야. 우이, 쉐게라비, 얼뽀라, 안덜뽀, 얀덜뽀, 얀덜뽀, 오. 야, 전파, 그 저거 맞다! 야, 시원나분들, 전파에 그 저거 맞아. 야, 시원나분들, 전파에 그 저거 맞아. 진짜다. 전파에 그 저거 맞아요. 진짜다. 야, 야, 여러분, 야, 여러분 진짜다. 야, 여러분 전판에 그저거 맞아요. 이 양반 연기했네. 와, 씨 미친. 시청자분들 전판에 그저거 맞다. 어하! 진짜 지능적이네, 이 양반. 전판에 그저거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게임하는 메커니즘을 좀 봐봐. 너 바보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게임하는 거 보면 알잖아. 피지컬이나 멀티태스킹 딱 보면 알잖아. 이거를 와!
허! 전판 그리고 맞다니까 여러분들. 하.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제 리플 끝나다가 여러분들 기다렸나 보다. 여러분들 이 양반, 여러분들. 님, 근데 연기 왜 하세요? 어? 엥? 엥? 기호님, 저 사실 아마추어 BJ저 그 인치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선 뚫고 올라갔던 그 사람? 네, 혹시 그 치호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기호. 아, 예, 저는 예, 안기호라고 하는데. 예. 그 어저께 그러니까 했던 치호님 맞으신 거죠? 아,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레더를 안 했거든요. 네. 제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아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면 어저께 공방에서 그러면 저랑 게임 했던 분이 치호님이 아니라고. 네네, 저는 공방을 안 해요. 당연히 BJ분들 저격도 당연히 안 하고. 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레더에서 만났는데 제가 기호님 공방 그 컨텐츠 방송하시는데 제가 저격하고 막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 안 그래도 생각은 했거든요. 아니, 방송을 하는 어떤 BJ의 입장에서 방송을 끄고 저한테 이렇게 공방으로 아이디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저격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ASF 본선도 진출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좀 영악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뭐 APM이나 플레이스타일이나 나가는 게임을 나가는 타이밍이나 이제 이런 걸 대조를 해보니까는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쪽지를 드렸는데, 제가 어제 그냥 친한 지인들 대회 때문에 연습만 도와주고 그러고 스타를 껐거든요. 네. 네, 전 원래 공방을 잘 안 해요. 혹시 쩌그 초고수라는 아이디 본 적 없으세요?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쩌그 초고수였나요, 아이디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실력대가 시청자분이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영역대가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당연히 딱 하셨으니까. 당연히 딱 게임 해보면 아는 건데, 단순히 일반 시청자 정도의 자격이었으면 제가 아무래도 좀 실력이 있는 친구가 전날 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진짜 아닙니다, 기운.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통화를 해가지고 그때 어저께 1165명 유튜브만 1165명 보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항상 네. 죄송하다고 이렇게 멘트를 쳤기 때문에 통화를 해보고 좀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래도 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림으로 가야지 이미지도 또 최소한이라도 희석을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해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방송에서. 아, 오해를요? 시청자분들한테. 그날 보셨던 분들 많으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확인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네. 좀 적절하게 재단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태경이랑 병구랑 같은 조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무튼 건승을 바라고 앞으로의 그 행보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하겠습니다. ASL 네.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호님. 네, 제가 꼭 5회 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